안녕하세요. 미신의 왕국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안 좋은 대운에서 좋은 운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말씀드릴 개운법은요, 무제칠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무제칠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하나인데, 제가 또 불교나 기독교 그런 식으로 종교 얘기한 것이 아니고, 종교 상관없이 정말 좋다는 말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일단 무제칠시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, 여러분, 이런 식으로 무제칠시를 적극 활용하셔서 본인의 운을 올리는데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요, 잘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절대 안 하는 것, 이것이 되겠습니다. 안 좋은 대운에 들어있거나 약간 좀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투자처가 좋다 그러면 또 마음이 동해서 막 투자하거나 그런 식으로 무리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주식을 정말 잘 알거나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 남들 좋다 그러더라도 인생이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느껴지더라도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운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또한 여행을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, 너무 장거리 말고 한 40km에서 50km 되는 방위 내로 찾으셔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. 운이 안 좋을 때는요, 너무 멀리 가면 또 운이 좀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 40km에서 50km 범위 내에서 기운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, 새로운 사업은 절대 도전을 안 하시는 것이 좋고, 이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직을 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. 이직을 하신 것은 괜찮으나 돈이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에는 웬만하면 손을 안 벌리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정말 지금 상황이 힘든 분들은 저처럼 중립적으로 말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, 특히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사주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건데,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, 이것 또한 지나가리, 그런 말 있잖아요.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, 다음은, 배우자에게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사람이 운이 안 좋아지면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.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과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친한 가족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투정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할수록 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호 존중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요, 친한 분들과 SNS 이런 것을 많이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글에는요, 감정이라는 게 실립니다.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는 별거 아닌 상황이라도 글로써 서로 나누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, 또 운이 안 좋을 때는 그 구설수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 좋다고 느껴지고 이 대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SNS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소위 말하는 악플이죠, 악플. 그런 것은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고, 그런 SNS라든지 그런 문자라든지 삼가하실수록 운이 올라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